2022 저희가 새해 맞이해서 첫 2022 첫 산행은 지금 덕유산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산 탐방 센터고요. 안산 탐방로로 저희가 향접봉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아침 7시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파이팅! 원래 덕유산이 새벽 5시부터 입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 통제를 했대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그래서 1월 1일 1월 2일은 아침 7시부터 산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7시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동엽령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열심히 걸어오니까 1km 왔네요. 아, 이제 동엽령 2.0km고요. 해가 다 떴는데 오늘 오전은 흐리대요. 지금 하늘이 흐리거든요. 이따 12시부터는 해가 밝다가니까 덕유평정 볼 수 있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해봅니다. 자, 화이팅! 이 다리를 기점으로 이제 너덜길 시작될 거예요. 이 길을 기점으로 2km 2km 올랐습니다. 2km 열심히 합시다. 힘들지만 나름 예뻐요. 윗길 보면 계속 올라가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자 계속 아자 끝까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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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살이 필요하신 분 덕유산으로 오세요. 엄청 많아요. 겨우사리가 와우 자연산입니다. 겨우사리 자연산. 멀리 새집처럼 보이는 것이 다 이게 겨우사리입니다. 오르막길 700km 왔습니다. 와, 6.3km 더 가야 돼. 동엽령까지. 고 갑시다. 계단길이에요, 계단길. 100개 이상 되는 거야, 100개 이상. 마지막 눈썹길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이제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동엽령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엽령이에요. 아, 사진 아니야? 영상이었어? 동영상이에요. 동엽령이에요. 이제 저희 이제 백암봉, 중봉, 그 다음에 향접봉으로 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양계 하나씩, 또 우리의 연양식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율무차도 따뜻하게 한 잔씩 마셨거든요. 이제 저희 먹고 출발할게요. 아, 근데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 제발 열려길. 화이팅! 이제 차고 단단히 옷 입고 이제 한겹봉으로 4.4km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제 능선길 통과해야 되는데 바람이 어마무시하고 하늘은 열리고 있어요. 보이는 곳이 우리가 넘어온 곳이에요. 저 넘어가 동엽령인데 지금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도 구름이 겁나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와 진짜 와 환상이네. 여기 진짜 덕유산 진짜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춥기도 하지만 너무 멋있어요. 와 이제 저희는 백암봉으로 계속 가볼게요. 시간 10시 40분 백암봉입니다. 백암봉입니다. 그렇지. 백암봉. 이제 중봉까지 20분, 한갑봉까지 20분. 1.1km 남았죠? 2.1km 남았습니다. 향접봉까지.
골목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여기 이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교산. 저희가 드디어 향접봉에 도착했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100m는 서 있어요? 줄 서는 거 포기하고 여기 인증샷 하고 그냥 바로 원점에기 안산 탐바센터 내려갈게요. 여기 밑에 향접봉 대표소서 라면 먹고 그리고 원점에기 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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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여기서 향접봉 화이팅.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 빈통이거든요. 이거 넣어놓고 배터리를 새거 꺼내놔야 돼요. 새거 라면 다이 대피소에서 라면 맛있게 먹고 이제 하장길 출발합니다. 곤돌라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사람도 많고 저희는 등산 가니까 왔던 길로 원점에기 아자 갈 수 있습니다. 자, 황덕포에 300m 내려왔고요. 남덕유산 방면으로 가다가 동협령에서 저희는 밑으로 안성 탐방 코스로 내려갈 거예요. 자, 시작! 어, 이 나무! 아까 가지마 너무했어. 이게 뭐야, 나무가. 올라타서 이래. 사람들이 올라타서 나무 포개졌어. 하엽더라. 죄송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여기도 옆에도 완전 이뻐. 옆에 왼쪽 소나무랑 아 이쪽 소나무랑 너무 좋아. 근데 어느 코스로 가세요? 어느 코스로 가세요? 여기도 잘못 들어. 이제 내려가 진짜.
반응 내려가는 길인데, 하산길인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너무 멋있어서 여보 오늘 알바했죠? 우리 한 30분 알바했어요. 저기 구천동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지금 하산길인데 아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세상이 너무 이뻐요. 이거 봐요. 우 지금 열심히 뛰어내려가야 되는데 아 너무 이뻐서 지금 잠깐 멈췄어요. 아 장난 아닙니다. 오 상고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내려왔습니다. 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내리막길. 끝도 끝도 없는 내리막길. 그래도 끝은 있어요. 아, 네. 아, 고생하면 저희만 하기로. 이쪽보다는 솔직히 구천동 거서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구천동은 짧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떼지 한 잔. 그래서 우리 나를 돌려. 오늘의 덕유산 꾸부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